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어떻게 좀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서 저희 채널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은 그 이슈에 어떤 종목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중에 재료를 찾는다든지 뉴스를 찾는다든지 어떤 종목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찾는다든지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뭐 허브리핑이라든지 한정판을 통해서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채널이고요.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도 매거진 형태로 리포트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청하셨던 분들한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이제 무료죠.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며칠 전에 이러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혈액암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며칠 안 됐는데요. 그 이날 제넥신이랑 그 다음에 ACM 생명과학이 관계사이죠. 그 코이뮤온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혈액암학회에 참가해갔고요. 자사의 동종 기술 기반 혈액암 치료제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뭐 백혈병 대상 환자 임상 결과 발표를 말을 했습니다. 뭐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은요, 해당 기간 동안에 21명의 환자, 어린이 4명과 어른 17명 정도에게 세포 치료제를 투여를 했고요. 4가지 다른 용량의 세포를 투여받은 21명의 환자 중에 13명에게서는 완전 관해 결과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두 가지 고용량의 뭐 세포를 투여받았던 15명 환자 중에 11명은 완전관해를 확인하는 결과도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환자에게서는 세포가 증가했으며 이 세포는 뭐 최대 22개월 동안 측정이 되었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1명의 임상 환자 중에 고용량 세포를 투여받았던 6명의 환자에게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관찰이 되었으나 기존의 CART 치료제와 대비해서 안정성이 높았다라고 좀 볼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체크하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동종 CARCIK-CD19 세포 치료제는 기증자 유형에 관계없이 심각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 후 재발된 B세포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환자에게서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유도했다라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약이 만들어졌고 효과도 괜찮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비바이러스 방법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동종 이 세포 치료제는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CART 치료제에 비해서 뭐 바이러스 생산 과정의 비용이라든지 프로토콜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어서 치료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죠. 일단 뭐 심각한 독성도 없고 뛰어난 항암 효과도 보였고 그 다음에 뭐 비용도 적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뭔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석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뭐 임상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게재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 정도만 나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넥신 주가가 막 뛰어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고자 하는 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코로나 뭐 전임상 단계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뭐 백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반응하는 그 정도의 막 급등을 이런 걸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백신이 나오거나 어떤 치료제가 나오면은 1년 안으로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암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치매라든지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임상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생략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본업에 필요한 약들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연관되어 있는 GX19N이라는 이 약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중국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제넥신이 뿌려둔 여러 가지 투자처에 나오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다려 볼 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 흐름은 이날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왔고, 여기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내가 한 번 정도는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좀 저점일까?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당겨준 양봉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가 무조건 뭐 저점이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 빠르게 도망을 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좀 도정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그렇게 별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말씀을 드렸듯이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공식 채널 보시면은 저희가 올려드렸던 거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뭐 오후장에 허브리핑 이런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12월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해 주시고 혜택은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